여러분이 물상으로 가져가시면 돼. 물상을 10개니까 그냥 어렵게 보이는데 쉽게 생각하셔야 돼, 쉽게. 자, 그래서 이제 수를 쓰니까 임수를 쓴다. 수라는 게 뭐냐, 이건. 또 쉽게 생각해. 수는 머리 쓴다, 몸 쓴다? 늙은 글자다, 젊은 글자다? 일단, 천간은 하늘이고 지지는 땅이다. 천간은 자타가 공인한 다 아는 거야. 아시겠죠? 명분이고 타이틀이고. 그럼 천간은 정신이고 지지는 육체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 사람은 정신도 쓰고 육체도 쓰겠죠? 그런데 이건 궁으로, 하늘도 쓰고 하늘에 있는 게 땅까지 내려오고 땅에 하늘로 올라간다. 이런 얘기고.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궁만 가지고 얘기했잖아요. 궁 말고 우리가 그냥 갑을 병정, 갑을은 어린이, 병정은 젊은이, 그죠? 무기는 중년, 경신은 장년, 임계는 노년. 노년이고, 밤의 세계고, 철학, 종교, 지식, 학문, 아니면 후계자를 키운다든지, 이런 게 수의 개념이야. 그럼 임수는 바다가 땅일까? 바다잖아, 바다. 자, 그리고 또 뭐냐면요. 이렇게 자진이 합인데, 자진이 합인데. 여러분, 또 그게 임수가 진이된 묘지 위에 있잖아요, 묘지. 바다는 지 묘지, 묘지. 자, 이게 자묘래, 자기 묘에 깔고 묘지, 그죠? 묘지인데, 진이 임수를 임묘를 시키려면, 진이 물기가 좀 없어야 되겠죠? 물기가 많으면 임묘가 잘안 돼, 천간은요. 진이 작아와서 물이 많아지면 임수를 완전히 못 담아 넣잖아. 진 하나밖에 없는데. 천간은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임묘가 돼. 임묘의 해로움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. 이 자가 없어지면 임묘할 거 아니야. 그럼 진이라는 게 진이 임수의 묘지가 되려면 이 진이 진토라야 된단 말이야. 토. 진이 토가 되려면 무슨 토가 되겠어요? 강해지겠어요? 화운. 화운이 되면 진은 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이 토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임수를 잡아 넣겠다는 거야. 진이 토 역할을 못하면 임수 못 잡아 넣습니다. 그런데 땅에는 이 진이 하나 있는데, 여기 진이 오잖아요. 이물 무조건 들어갑니다. 아시겠죠? 진이 또 오면은.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, 이건 두고두고 하고. 그래서 화운되면 진의 임수가 들어가니까. 나는 임수를 쓰는데 임수가 묘지 들어가면 갑갑하겠죠. 내가 임수를 쓴단 말이야. 임수는, 딱 가서 임수는 여러분이 뇌가 임수야. 뇌. 임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? 뇌에 병 생긴다. 임수가 뇌라고 따르긴 돼. 그래서 임수일간이 천재가 많다 그래. 한약에서 뇌를 골수할 때 숫자 이제 수의 바다 골수 알죠? 골수 척수 이런 거 알잖아. 수의 바다인데 이 수라는 것이 신장이 신장이 수입니다. 신장이 수. 왜냐면 신장이 우리가 원기이기 때문에 수가 어떻게냐 임수가 뇌야. 그럼 이 사람 뭘 쓴다? 뇌를 쓴다 해도 되겠죠. 바다 건너 쓴다 해도 되겠죠. 그죠? 그다음에 굉장히 지적인 거 하겠다, 그죠? 시끄럽게 하겠다, 조용히 하겠다? 조용하게 연구하다, 그지? 그런데 임수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, 묘지도 하나 깔고 있고, 자진합을 하면요. 자, 뭐냐면, 임수가 자마에서도 양인이잖아요. 자진합은 삼합은 뭐다 해서 많다, 크다, 그죠? 이 많은 것 중에서, 수많은 것, 나 혼자 우뚝 서 있죠? 독발, 이게 독발이야, 독발. 임수가 두개 뜨면 안 돼. 아까 뭐 사주 물어본 거 똑같은 건데, 이게 뭐냐면, 신자진합에 임수가 딱 투출되면 굉장히 임수가 강한 거야. 혼자 대장 노릇하고 부하가 천지로 많은 사람이야. 이 사람은 자기 부하가 아니고 임수의 부하가 많잖아. 임수가 이렇게 수를 연구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독발한 대장이다, 이 말이에요. 독발, 독발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천간에 임수가 있는데, 지지가 뭐 자진합이 있든, 신자합이 이렇게 있는데, 신자진합이 있는데, 임수나 계속 하나 더 있다 그러면 확 깎이는 거야, 자주가, 점수가. 알겠죠? 독발이 아니니까. 대장이 아니고 대장이 두 명이 돼버린 거잖아. 이걸 독발, 독발. 신금인데 밑에 사유축 있다. 사유축 아시겠죠? 그럼 독발이야. 사유축인데 신금보다 경금이 있으면은,
더 양의 기운이 강하니까 사회적으로 진출 많이 했을 거고, 신금 있으면 알부자가 되는 거야. 음양의 차이가. 그러니까 삼합을 차고 있는데 위에 뭐가 뜨면은 방합을 차고 있는데 뜬 거기서 방합. 여기가 이제 말마다 자월인데 이 신이 있다든지 진이 있어. 이 방합 위에 뜨는 글자가 있어요. 방합. 그건 외골수야, 외골수. 이 뭐 해자축이죠, 해자축. 방합 위에 뜨는 건 외골수입니다. 그냥 이렇게 뭐 한 군데 미치는 놈 있잖아. 외골수. 왜냐면 방합은 비견겁재만 한 기운만 딱 합해진 거 아니야. 방합은 인묘진이면 목만 합친 거고, 그죠? 목만 합친 거에 대장이잖아. 삼합은 사회 전반에 세 군데 합쳐서 대장된 거잖아, 그죠? 다르다, 그지? 방합을 떠서 뜬 사람이 있어. 외골수야, 외골수. 맨날 집에 와서 돈은 잘 버는 사람인데, 한번 집에 와서 맨날 공작기계만 만들고 있어. 어린애처럼 계속. 방합은 보통 삼합은 두 개만 있어도 합으로 보는데, 신자나 자진인데, 방합은 어떤 책 보면 꼭 세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. 왜냐면 방합은 형제합인데, 형 둘하고 누나 하나 왔는데 동생 하나 안 왔다 그러면 방합 된다 안 된다? 방합은 비견겁재합이잖아. 해자축이 방합이면은 해하고 자하고 이 축순이 이 수가 다 형제지간이 비견겁재간이잖아. 형제간의 합인 거지. 형제간의 합 아시겠죠? 방합은 형제간의 합이야. 형제간. 이거는 평상시에 합 안 돼. 제사 지낼 때만 합돼. 제사 지낼 때만. 아버지 생일날 합 잘 안 됩니다. 형제간에 안 돼. 형제간에 잘못하면 군겁쟁제합니다. 재산 많으면 반드시 돈 갖고 싸운다. 그지? 군겁쟁제. 형제간의 합은 잘 안 된다. 제사 지낼 때나 아버지 생일날이나 이건 건드리면 작살나. 하나 건드리면 떼거지로 와서 안 붙으니까. 이게 충하면 세지는 놈이야. 충하면. 우리 여동생 맞았다? 똑같은 거야. 여기까지 쉬었다. 여기까지 합시다.